그 다음에는 이제 M모드인데요. M모드는 그야말로 수동 노출로 모든 걸다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모든 거죠. 이 모드에서는 셔터 스피드, 조리개가 모두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출을 결정하려면 보파인더에 있는 노출 레벨 표시기 참고 노출기를 사용하십시오. 이 방식을 수동 노출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모두 다 램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피사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노출 설정이 뷰파인더 역시 표시되고 노출 마크 현재 노출 레벨이 표준 노출 레벨에서 얼마나 벗어 있는지 표시합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거에서 다른 모드에서는 이 노출을 이 앞에 있는 이 다이얼을 이용해서 노출을 조정해가지고 사진을 좀 어둡게 만들고 밝게 만들면 그거에 따른 얘가 자동으로 찾아서 뭐 셔터 스피드를 올려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걸 수동으로 노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얘도 아마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이 M모드에서 얘 역할은 현재 맞춰 있는 셔터 스피드, 조리개값, 감도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었을 때이 사진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를 이 노출 이 점선에 있는 노출 표시로 표시를 해준다는 거죠. 이게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현재 설정으로는 사진이 어둡게 나온다. 위로 돼 있으면 사진이 현재 설정으로는 밝게 나온다. 이런 것들을 표시해준다는 거고 노출을 설정합니다. 노출 레벨을 확인한 다음 원하는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값을 설정하십시오.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 을 해제 위해 설정값을 설정한 경우 보다 어두운 노출로 설정하였어도 이미지가 밝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에오스 60D에 보면 그 모드마다 설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이 어두울 때 얘가 자동으로 밝기를 올려가지고 평균 밝기로 만들어주는 뭐 그런 기능인데 그거를 이용할 때 여기서 현재 사진보다 얘가 자동으로 그냥 밝게 올려버리니까 사진이 실질적으로 밝게 찍힌 건 아닌데 이 카메라 자체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밝기 값을 올려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진하고는 다르게 나올 때 그런 건데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은 그냥 끄고 사용하는 게 어차피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도 그냥 밝게 올리는 건 가능하니까요. 수동 노출도 한번 살펴보죠. 그 옆에는 측광 버튼이었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 M이 지금 여기 있는 M이 수동 노출 모드고 아마 뭐 DSLR이나 TSLR이나 이런 걸 사용한 사람들이 M모드를 사용해야지라고 하고 구입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사실 M모드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고 이 M모드로 할수 있을 정도로 그 외의 값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익힌 다음에 M모드를 사용해서 원하는 뭐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데 활용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나온 건 지금 M모드고 여기 메인 다이얼을 돌리면 메인다이얼을 돌리면 여기 셔터 스피드가 변경이 되고 여기 밑에 있는 퀵다이얼을 돌리면 조리개 값이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ISO는 지금 오토로 되어 있죠. ISO를 일단 100으로 고정을 할게요. 100으로 고정을 하고 예, 그리고 지금 셔터 스피드는 뭐한60 정도로 잡고요. 한100 정도 잡고요. 100 정도 잡고 조리개 값은 그냥 최대한 개방을 하고 셔터 스피드 뭐한200 정도로 잡으면 여기 지금 현재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때 밑에 노출이 표시가 왔다 갔다 하죠. 현재 상태로는 사진이 어둡습니다. 셔터 스피드 500으로는. 그러면 셔터 스피드를 내릴 수도 있고, 조리개 값은 지금 최하기 때문에 내릴 수는 없겠죠. 셔터 스피드를 내려가지고 이 중간에 딱 맞추면 표준 노출에 가까운 적정한 사진이 나온다는 걸 의미해 주는 거죠. 이 가운데 노출을 거기서. 그러면 셔터 스피드가 50이다. 50이면 현재는 지금 사진이 너무 밝게 나올 수가 있다. 뭐든지 낮춰라. 감도는 지금 100이니까 더 낮출 수가 없는 상태고요. 조리개 값을 조일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더 어둡게 만들려면. 이렇게 해서 요 가운데 노출에 맞올 때까지 조리개 값을 조여가지고 4.5로 찍으면 적정 밝기의 사진이 나온다는 걸 표시하는데 여기서 아예 나는 그래도 약간 뭔가 뽀샤시하고 밝기가 밝아서 화면, 뭔가 화면이 날아가 버린 그런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 그냥 조리개 값을 조여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셔터 스피드를 더 떨궈가지고 더 밝고 뭐 이상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겠죠. 찍으려면.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게 이제 M모드인 거고, M모드에서 퀵에서는 별게 없네요. 여기 AF 설정하고, 단사연사,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이게 뭐였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필터 효과 같은 거. 필터 효과는 인물 사진, 뉴트럴 해가지고, 필터 효과를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밑에 이게 아마 자동 밝기 모드인 건데, 이거는 가능하면 사용 안 하는 게,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화질 설정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냥 제일 큰 걸로 해놨고요. JPG로. 이거는 플래시 노출 보정이고 여기서 지금 AF 초점을 뭐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것도 뭐 뒤에 한번 설명이 다 나오겠지만 이 같은 경우 지금 AF 퀵 모드에서는
에어스 60D 같은 경우는 이게 AF 포인트가 총 9개가 있잖아요. 9개가 있는데 이 9개에서 중간에 잡아서 쓸 거냐, 아니면 뭐 전체 9개에서 네가 자동으로 9개 중에서 잡을 거냐, 아니면 뭐 그런 걸 이동하는 건데, 여기서 퀵 모드에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여기 파란 불이 들어왔을 때퀵 다이얼을 돌려주면 원하는 포인트로 조절할 수가 있고, 전체 이렇게 파랗게 불 들어오게 하면 이 9개 구간 중에서 자동으로 얘가 초점 맞출 수 있는 데를 잡아서 하는 약간 자동 모드고요. 저는 그냥 일단은 중앙에 해서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찍으면 M모드는 된다는 거죠. M모드를 사용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축각 모드의 선택이 있네요. 네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사체 밝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축각 모드라는 거는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렇게 사각형의 뭐 화면이, 그러니까 화면상에 잡힌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전체의 밝기를 평균을 내서 사진에 적용을 할 거냐, 아니면 뭐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건데, 일단 한번 읽어보죠. 지금 측광 버튼을 위에 누르면 이 위에 있는 게 요게 이제 측광 버튼이거든요. 이걸 누르고 측광 버튼 표시가 돼 있으면 다이얼을 돌리면 설정할 수 있는데, LCD가 켜 있는 상태에서는 조절할 수가 없고요. 여기 뷰파인더 모드에서만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 측광 모드에는 지금 평가 측광이 있고, 이렇게 사각형에 뭔가 점이 돼 있는 이게 평가 측광인데, 인물 사진 또는 역광을 받은 피사체 사진 촬영에 적합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측광 모드라고 돼 있네요. 장면에 맞춰 카메라 자동 노출 설정. 부분 축광, 역광 등으로 인해 피사체 배경이 밝을 때 효과죠. 중앙에서 중앙에서 한6.5% 정도 영역의 빛만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평균 값을 이 평균 밝기를 설정을 해주는 거죠. 스팟 축광은 이제 그거보다 더 작은 중앙 영역의 2.8%에 해당하는 중앙부에 완전히 작은 더 적은 최소한의 영역에서 이미 최소한의 영역에서 얻은 그 광량의 평균치를 전체 이미지 적용해 버리는 뭐 그런 거고, 중앙 중점 평균 축광, 이 축광은 중앙에 중점을 둔채 전체 장면에 대한 평균을 냅니다. 평가 축광은 전체 이미지의 평균을 내는 거고, 그보다 약간 더 범위를 좁히는 거는 중앙 중점 축광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엔 부분 축광, 스팟 축광이 되겠는데, 이 축광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인데, 만약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어떤 역광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배경의 대부분이 막 하늘, 대부분이 하늘인데 그 하늘이 아주 밝고 그 앞에 있는 뭐 이런 사람이나 이런 애들은 사람 얼굴은 까맣게 나오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람 얼굴이 차지하는 전체 이미지에서 비율이 뭐한 10%, 5%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90%가 막 아주 밝디 밝은 하늘이라 그러면, 여기서 평가 측정을 적용하면 대부분이 밝기 때문에 사진이 하얗게 그냥, 아니 사진이 하얗게가 아니고 상황이 밝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진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아예 사람 얼굴이 안 나오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럴 때그 측광의 범위를 줄여가지고, 뭐 예를 들면 스팟 측광으로 줄여가지고 사람 얼굴에 초점을 맞추면 이 사람 얼굴 이 근방의 이 좁은 영역에서 측광을 해가지고 거기 값에 대한 그 광량의 평균을 전체 이미지에 적용을 하니까 사진이 더 밝아지겠죠. 얼굴이 이제 역광 때문에 어두워진 상황이니까. 대신 얼굴은 나오는데 배경은 그냥 아예 다 날아가 버리는, 하얗게 떠버리는 그런 사진이 되겠지만 얼굴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살펴보도록 하죠. 축각 모드에서는 LCD 모드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기 축각 버튼을 누르고요. 축각 버튼을 누르고 돌려보면 축각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요게 지금 평가 측광이고, 요거는 지금 뭐 중앙부 근처로 해가지고 하는 평가보다는 약간 좁아졌지만 그래도 전체 평균을 낼수 있는 그런 중앙 중점 측광 이런 거고, 이게 이제 스팟 측광으로 가장 좁은 영역에 측광을 할수 있는 거고, 이거는 그거보다 약간 더 넓은, 아까 몇 프로였죠? 이게 지금 부분 측광인데 중앙에서 한 6.5%, 스팟 측광이 2.8% 정도 된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이 측광이라는 게 현재 이 화면에 보이는 화면에, 그러니까 현재 렌즈로 들어온 그 화면에 전체적인 광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그걸 카메라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거의 문제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애매한데, 현재 카메라가 아 현재 상황이 너무 어둡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감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셔터 스피드를 내리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아니면 뭐 조리개 값을 낮춰가지고 조리개를 최대한 개방하는 방법, 뭐 여러 몇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그 동작을 하기 전에 카메라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게 즉각 모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현재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킥티를 이렇게 찍었는데 이거를 카메라가 생각할 때이 그러니까 적정의 노출이 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이 화면을 판단을 해보니까 이 화면이 조금 뭐 밝다? 좀 어둡다? 이런 거를 판단해가지고 셔터 스피드랑 노출이랑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해보기 위해서는 뭐 제가 볼때 프로그램 모드나 자동 모드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AV나 TV 모드 있을 때는 TV 모드에서는 셔터 스피드만 움직일 수 있고 나머지가 자동이죠. 그러니까 측광을 해가지고 현재 화면이 어둡다 그러면 이 TV 모드에서는 셔터 스피드를 만질 수가 없고 다른 것 가지고만 얘가 그 설정 값을 변경해서 적정 노출을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P 모드나 매뉴얼 모드에서는 의미가 없겠죠. 아,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현재 측광 모드에 대해서 그 노출 표시를 할때 거기에 영향이 있겠지만 이거를 좀 간단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P 모드로 하고요. P 모드로 한 다음에 이 LCD 화면이 들어왔을 때는 측광 모드를 바꿀 수 없으니까 이걸 다시 꺼주고 위에서 측광 모드를 총네 가지 모드가 있는데 네 가지 모드를 변경해가면서 똑같은 장면을 찍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그대로 재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거 뭐 조명을 끄고 저 뒤에다가 후레쉬 비춰가지고 약간 역광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지금 평가 측광으로 일종의 카메라가 전체 이미지에서 그 장면을 인식해가지고 아 여기서는 이 정도 측광 모드를 여기를 측광해가지고 평균 값을 내면 적정할 것 같아라고. 자동으로 판단하는 일종의 자동 측광 모드에서 찍었을 때고요. 그 다음에는 중앙 중점 측광으로 해가지고 중앙 중점 평균 측광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확히 나온 건 아니지만 그 AF 포인트 근방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 영역에 빛을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광량의 평균을 내서 그걸 이 전체 이미지 밝기로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을 해서 그 적용된 이미지로 얘가 밝은지 어두운지를 판단해가지고 셔터 스피드나 감도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한 건데, 이 앞에 있는 자동 모드보다는 지금 중앙 중점 측광이 사진이 조금 더 어둡게 나왔죠. 이게 키티 얼굴이 뭐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이 배경을 보면 이게 지금 자동 측광이고 이게 중앙 중점 측광인데 이게 더 어둡게 나왔다는 건 사진이 이 좁은 영역을 해보니까 사진이 너무 밝다, 밝으니까 이걸 밝기를 좀 떨궈야겠다 해가지고. 셔터 스피드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얘가 지금 셔터 스피드가 160이고요. 앞에 자동 측광 모드는 100이죠. 셔터 스피드를 더 빠르게 해서 광량을 더 줄이고 조리개를 4.5로 더 조여가지고 사진을 더 어둡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부분 측광이죠. 부분 측광 모드는 중앙에서 한6.5% 정도 영역? 한 요만큼 여기 키티 얼굴 약간 넘어가는 이 영역인데 이 영역을 측정해보니까 이 주변이 아무리 밝더라도 이 좁은 영역 상에서 키티의 얼굴이 어두우니까 아, 이 전체 분위기가 어둡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얘가 이 화면을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것보다 배경이 더 밝아진 걸볼 수가 있고 이 앞에 사진이 160에 4.5, 조리개 값이 4.5라면 감도는 100이고요. 셔터 스피드를 더 떨구고 조리개 값을 3.5로 더 낮춰가지고 더 많은 빛을 받아서 이 사진을 더 밝게 만들어 주려고 한 거죠. 지금 배경이 떠버렸는데 이렇게 보면 그 평가 측광의 자동 측광 모드하고 그 부분 측광 모드하고 거의 사진이 비슷한 밝기 정도로 나온 걸알 수가 있고요. 얘는 그 다음이 이제 이게 스팟 측광인데 요거는 이제 배경을 보면 아주 환해졌고 키티 얼굴도 어느 정도의 눈, 코, 입이 보일랑 말랑 할 정도로 밝아진 걸알 수가 있거든요. 얘가 지금 부분 측광이고 얘가 지금 스팟 측광인데 스팟 측광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좁은 영역 이 중앙에 있는 AF 영역 요 정도의 이게 몇 프로죠? 2.8%에 해당하는 영역이니까 아주 좁은 영역을 했을 때, 아, 광량이 부족하다라고 카메라는 판단을 한 거고 그 광량을 평균 노출에 맞춰주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밝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배경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측광이라는 게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상당히 복잡한데, 사실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카메라가 현재 장면을 어느 정도의 밝기로 판단을 하느냐, 그걸 하는 방법인 거죠. 그 다음 동작은 카메라가 사진이 어둡게 나올 것 같으면 뭐 알아서 올려주는 거고, 내려주는 거고, 이런 거니까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부분축강에서는 셔터스피드 125에 조리개 3.5인데, 지금 스파츠광으로 넘어가면 조리개값, 셔터스피드는 더 느려졌고요. 80분의 1로 더 느려졌고, 그리고 조리개도 2.8로 더 개방을 해가지고 빛을 더 많이 받아들여서 이 중앙 이 부분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정상 노출로 만들기 위해서 밝기를 많이 띄운 거죠. 물론 감도는 100으로 그대로 돼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직광은 조금 어렵다면 어려운데, 사람 인물 찍을 때 배경이 이렇게 막 하얀 하늘이 있고, 전체적으로 밝기가 밝은데, 어디 뭐 지붕이 있는데 밑에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 얼굴이 상당히 어둡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부분축강으로 해가지고 사람 얼굴에 초점을 맞추고 찍으면 배경은 아예 하얗게 떠버리겠지만 사람 얼굴은 살릴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반셔터를 누르면 AF만 고정이고, 아마 노출 고정을 위해선 이 별을 눌러서 A를 고정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 중앙 중점 측광이 좀난것 같고, 스파츠광이나 부분 측광은 뭐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쓸 일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측광 모드는 그냥 중앙 중점 측광 정도로 사용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